오늘 제목이요. 오감을 자극해서 두뇌를 훈련하라는 건데, 이 오감이랑 뇌가 연결이 잘돼 있나요? 관련이 있나요, 교수님? 예, 이 뇌는 사실 셀수 없이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인데요. 이 감각이 떨어져도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밖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오감이 약간 문제가 생겨도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저희가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요즘에 아주 중요한 학설이 많이 있죠. 네. 실제로 오감 이상 신호로 인해서 오는 치매 적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색깔 구분이 어려워진다. 네, 두 번째는요. 소리를 잘못 듣고 소음에도 둔감해진다. 세 번째, 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네 번째는 통증 감각이 둔해진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식이 점점 짜고 달아진다. 자극적이어지는 거죠. 네, 뇌 이상이 있을 경우 이런 감각 이상 증상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두 뇌에 사는 일입니다. 망막에서 또는 고막에 부딪히는 정보들은 일종의 이제 파장 정보고요. 그것을 뇌가 새롭게 이제 시각적 정보로 영상화를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뇌 기능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서 재해석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통로가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는 정보 양이 작아져도 인지 기능 활동에 이제 용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에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감 기관에 질병이 있을 경우 치매 위험이 쑥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먼저 시각과 뇌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인성 환반 변성과 백내장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4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강 교수님, 4배가 진짜 높아지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 시각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정보의 약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과는 달리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통해 살아가시다가 이런 이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으로 인해서 양쪽 시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최대 4배까지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청각과 치매와 관련된 연구라고 하는데 볼게요.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 높아진다. 이명이나 중등도 청력 저하 시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진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김희진 교수님? 예, 이게 난청과 치매의 관계는 저희가 너무나 주의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청력이 정상인 분에 비해서 청력이 저하된 분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비언어적인 그러한 자극은 오른쪽 축두엽에서 주로 해석을 하고 언어적인 자극은 우리가 왼쪽 축두엽에서 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뇌 축두엽의 자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뇌는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적으로 세포가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축두엽에 들어있는 기능이 청각 해석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세포가 손실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후각 장애와 치매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함께 볼까요? 후각 장애 있는 사람 경도 인지 장애 위험이 22% 증가하고 치매 위험은 19%가 증가한다. 이건 또왜 그럴까요, 오 교수님? 예, 냄새를 맡는 경로를 살펴보면요. 코로 들어온 후각 자극이 후각 세포와 후각 신경을 자극해서 대뇌 변연계에 있는 해마를 도달하게 되는데 이 해마가 기억력과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술 많이 먹었을 때 필름이 끊기는 그런 그 장소인데요. 이게 이제 그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신경 손상에 의해서 여기가 경로가 망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 능력, 학습 능력, 인지 능력도 정신적인 그런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타는 냄새 같이 강한 자극을 우리가 못 맡는다. 그러면 이제 치매와
이런 그 경도 인지 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특별히 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90% 이상의 환자들이 후각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측 지표로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예,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즐기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뇌에도 이제 오감이 중요하다는 게 아주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예. 이 오감이 자극하면은 뇌가 좀 젊어지고 싱싱해질 수 있나요, 교수님? 네, 비유를 들자면은 ChatGPT에다가 계속 새로운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그 기능을 유지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계속해서 오감각의 새로운 정보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학습되고 뇌를 계속 쓰게 되면서 젊고 싱싱한 뇌를 만들 수가 있죠. 사실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문명 이기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정보를 포착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어떤 냄새와 그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 능력을 키워왔었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감각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죠. 왜냐하면 문명의 이기를 스마트폰을 써서 쉽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도 고대인들처럼 이 오감각에 대한 부분에 주의력을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려 노력을 하면은 젊고 싱싱한 뇌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치매를 예방하는 오감 자극 두뇌 훈련법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촉각인데요. 촉각 놀이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촉각 놀이가 이제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무슨 촉각 놀이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른들도 해야 됩니다. 앞에 상자가 있는데요. 네. 10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10가지요? 네, 이거를 보지 않고 촉각으로 맞히는 거예요. 일단 시청자분들은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여기를 뜯어볼게요. 저희는 안 볼게요. 네. 네. 대성 씨 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인슬기 아나운서 공개된 거죠? 아이고. 뭐야? 밤이 뭐야? 꿈틀꿈틀거려요. 아까 요즘에 밤이 나오던데 밤톨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죠? 아이고. 울컥해. 잡아, 확실하게 잡아보셔야 돼요. 뭐예요? 뭔 거 같아요? 이거 무슨 네. 밧줄 같은데? 밧줄? 꺼내볼까요? 어감이다. 깜짝이야. 이거 빨리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넘어오겠습니다. 무섭다. 잘 걸. 뭐야? 어떻게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길다란데? 미끌미끌 가지 이런 건가? 가지? 아닌가? 일단 가지 맞췄어. 나는 뱀이고 여긴 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해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예, 실제로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 중에서는 물건을 보지 않고 손의 자극만 이용해서 그 이름을 맞추는 테스트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각은 아까 전에 치매 환자한테 많이 저하된다는 두정엽에 있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이 두정엽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1차 감각 영역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지게 되면 전두엽에서 이 물건이 뭔지 맞춰라라고 해서 그 정보를 담겨져 있는 측두엽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측두엽에서 끄집어내서 그 물건의 이름을 맞추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손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지고 그 이름을 맞추고 하면 뇌에 전반적으로 혈류가 많이 증가되면서 뇌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이용하는 많은 놀이를 해라, 손의 촉각을 만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뇌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아까 지금 하시는 거 절대 안 봤습니다. 네, 저도 좀 머리가 좋아진 데니까 해보세요. 머리가 좋아진 데니까 저도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넣어서 예. 한번 과감하게 딱 넣어서 저는 느낌에 이 촉각의 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이거 빼내야 되는 건가요? 대략 아니 맞추고 빼야 맞추고요. 예예예. 네. 예, 예. 뭔 거 같으세요? 뭔 거 같아요? 네네. 이거는 무슨 네. 밀가루나 뭐 반죽할 때 네. 쓰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건데요. 아~ 반죽할 때 쓰는 막대기. 갑자기. 이거 뱀이었네. 뱀이야.
뱀이다, 뱀. 아이고, 야, 이 뱀이었네. 어이구, 우리 뱀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네요,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뱀을 잡으세요. 근데 이 촉각이 상당히 네. 이 IQ를 좀 높이는 이 자극성이 좀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저희 우리 꽃중량 김덕현 씨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뱀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 태몽을 둘 다 뱀으로 꿨는데 오늘도 뱀을 짚었네요. 아, 진짜로요? 셋째씩 조심해야 되겠다. 오, 좋습니다. 네. 자, 머리가 좋아지는 촉각 자극법 두 번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안 쓰던 손으로 단추 잠글기.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단추를 잠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강 교수님? 네, 이건 이제 촉각도 촉각이고 이제 심신 운동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작업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추 잠그기 같은 이제 루틴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무의식적으로도 다 가능한데 평소에 쓰지 않던 반대손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의식을 기울여야 되고 많은 정보들을 동원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2019년도 디지스트에서 연구를 보면은 반대손을 썼을 때는 실제로 원래 손을 썼을 때와 같은 양쪽의 그 대뇌피질들이 더 많이 동원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셔츠가 있는데 제가 원래 양손잡이인데 제가 이걸 오른손으로 이걸 잠근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양손잡이면 네네.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죄송하지만 이 아침 방송에 제가 이 그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자꾸 이렇게 셔츠를 풀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셔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단추 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왼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쉽지 않네요. 이 손이 떨리네. 이게 부들부들해요, 손가락이. 이게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보다 어려운가 봐요, 이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항상 남이 풀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푸는 적이 잘. 없잖아요. 언제 이렇게 떨리죠, 이게? 왼손이라서 그런가요? 네. 쉽지 않은가 보다. 두 개 묶었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오른손을 주로 쓰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익숙한 동작은 사실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 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손을 쓰게 되면 일단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단추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면 뭐 밥을 먹을 때라든지 평소 안 쓰던 손을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 그럼요. 뇌과소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뇌의 신경회로가 평소에 안 쓰던 그런 이제 학습이나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뇌의 그 구조나 기능이 변화가 되고 또 재조직화되는 이런 현상을 뇌과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습관. 즉 이제 안 쓰던 손을 많이 쓰게 되면 뇌과소성이 향상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젓가락을 운동하는 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더니 주로 사용하는 손과 비슷한 성능으로 향상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소성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존의 경로는 강화되어지고 새로운 경로가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자꾸 번갈아 쓰는 습관을 하시면 좋습니다.